이번에 다룰 소식은 그 민주당의 뭐 이재명 사당화다, 뭐 공천 때문에 내부 싸움이 계속 번질 거다, 뭐 총선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계속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기사도 쓰고 국힘에서도 이때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한동훈의 그 공천, 잡음, 내분, 리스크, 이건 이제 시작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훨씬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이수진 의원이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한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하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정중하게 한때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찾으시고 힘내달라. 대표님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좋은 하루 되세요. 요게 뭐 전혀 뭐 조롱도 없고요. 문제 될 만한 얘기도 없습니다. 요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생각을 해서 저렇게 정중한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반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막 이수진 의원의 발언을 따옴표해가지고 뭐 탈당했다, 이재명 대표 막 비판하고 있다, 등 돌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 신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게 계속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진 않습니다. 아니, 총선 때까지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순간 저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현주 씨가 이런 말 했죠. 지금 민주당이 다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건희 의혹에 한마디도 못하고, 쫄병 노릇한 이들이 공천을 받았다. 한마디로 지금 국힘을 보면 지역 토박이들이나 홍준표 세력들을 수도권 일대에서 전부 컷오프시키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국힘에 지금 남아서 공천을 받거나 경선이라도 한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겁니다. 남아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납작 엎드리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라든지 김건희 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쫄병 노릇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요. 수도권을 보면 여기에는 한해권 그리고 용해권, 검해권 그리고 영남 쪽 이런 그냥 텃밭이라고 부르죠. 너무 편한 곳 국힘 입장에선 거기는 검해권 친윤들의 기득권 유지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주의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의 컷오프 의원들 탈당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흙탕 싸움 초읽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혹은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국힘도 꽤나 시끄러운 걸알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이 민주당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하고 뭐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언론 문제 제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 대한 그 개혁은 큰 틀에선 가져가되 디테일하게 특히 지금처럼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선 우리가 계속 주의에 알리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진주, 김해 여기도 국힘의 단수 공천으로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고요. 특히 조혜진 씨 갑자기 뭐냐? 뭔데 갑자기 지역에 꽂아버리냐? 해서 김해 을에서는 지역 후보들이 아, 나 이대로 가면 그냥 무소속 나갈 거야.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해을의 책임당원 1000명이 넘게 탈당을 할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정부 쪽 국힘 당원들은 마찬가지로 공천 재심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당사 앞에 와가지고 의정부의 공천 심사는 무효다. 내 고향은 우리가 지킨다.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국힘 당사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당연히. 사천 남해 하동, 박정열 씨. 공관위가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다.
그래서 탈당, 무소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남 쪽에서도 지금 이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나 탈당하거나, 아, 무소속하거나 해가지고, 나 한번 싸워보겠다. 그리고 대전 중구 쪽도 지금 전략공천설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에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은 공관위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전 중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가지고,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해라.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도가 좀 적게 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남 아산과 4선의 이명수 씨. 컷오프 보도에, 아, 경선 기회를 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서정숙 씨. 여기도 의원입니다. 공천 특권 카르텔이 작동했다. 아주 높은 분과 인연이 없는 게 죄냐? 아, 더 용기를 내고, 더 당당하게 본인의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컷오프를 당했는데, 아니, 내가 아주 높은 분, 높은 분이 어디겠습니까? 저기 있는, 대통령실에. 내가 높은 사람들과 인연이 없는 게, 그게 그렇게 죄냐? 나 잘했는데, 실제로 경기 용인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이 맞냐? 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민주당이었다면, 한동훈 시스템 공천, 뭐 잡음해가지고 이걸로 뒤덮었을 겁니다. 게다가 삭발까지 하는 일도, 나오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의 부산 쪽입니다, 여긴. 부산 사상구청장과, 그러니까 예전에 사상구청장을 했었던 송숙희 씨와 지지자들이 이렇게 당사 건물 향해서 항의를 하면서 특혜 공천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삭발식을 거행하면서까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을까? 지금 이수진 의원의 말에 얼마나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민주당 그냥 아예 망해버린 것처럼, 평소에 이수진 의원 얘기를 또 얼마나 보도를 했다고, 이제 와가지고 딱이 시점에 저렇게 따옴표를 쓰는 거는 너무 투명한 거죠. 그리고 한동훈의 잡음 최소화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물갈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애초에. 잡음 최소화 공천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잡음이 최소화되지도 않고 있고, 언론이 이거를 민주당 똑같이 보도를 하면은 이미 전국에서 지금 들고 일어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정 지역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이것만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수도권, TK 배치, 친윤 경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히 TK 지역, 굉장히 민감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냥 들어 누워도 당선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냥 가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곳과는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잡음 없는 공천이라고 하지만 지금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남은 70여 개의 선거구도 지금 이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게 이제 어제 여권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텃밭이라 불리는 특히 대구 경북, 여기는 25곳 중에 4곳만이 후보를 확정한 상황이라 아직 훨씬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아예 안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TK 지역 공천이 당내 갈등의 내관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요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계속 보면서 반드시 여긴 특히나 더 세게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긴가민가 한 데에서도 경선 기회만 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그냥 뭘 하더라도 당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또 저격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당의 대표를 겸직하려 한다. 이건 무슨 왜 나온 얘기냐면, 국민의 미래, 지금 국힘당의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죠. 여기에 그 당대표에 조혜정이라는 국힘의 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양쪽을 다 그냥 주무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양쪽을 다 주무른다고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기 아까 그 서정숙 씨가 얘기했던 그 높은 분이라고 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렇게 홍준표 시장도 저격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한동훈식의 공천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도권이 지금 어려운데, 김성태 같은 사람에 대해선 좋은 글씨를 박아서 찍어내고, 지금 아예 그 지역 버렸냐. 대안도 없이 특정인 배제에만 열중하다가 지금 한석이 아쉬운데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위성 정당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두당 대표를 겸직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민심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영 원내대표가 채점을 하는데 그당 기여도 15%. 요 비율. 이 15%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걸 사천이라고 하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뭐만 하면 그냥 다 사당화라 그러고 사천이라 그러고 뭔가 불공정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한 거고요. 만약에 정말 사천이 아니라면 공천 대상자의 그당 기여도 15점. 이 채점표를 어떤 기준에 따라 채점했는지 한번 공개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들을 리가 없죠. 지금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못본 척하고 그냥 넘기고. 근데 이런 문제는 그냥 아예 그냥 자기가 언급을 안 하면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180석을 마친 업문어, 이대로면 국힘이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엄경영 씨의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180대 103에서 이번에는 뒤집혀가지고 120대 170. 여기서 120은 민주당을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 총선 이거 국힘이 이길 거야. 민주당 지금 이거 내부 분열되는 거 봐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펜코에서도 올라왔던 얘긴데요. 강서구청장 김태우가 크게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서 펜코에서도 저렇게 깔깔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뭐 저런 뭐한명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하자는 그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몇몇 방송에 나가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지만, 지난 대선 때 혹은 총선 때그 지선 때 아니면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때 택도 없이 틀린 사람, 그런 여론조사 업체라든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틀릴 수 있죠.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근데 저렇게 틀릴 수 있는데 마치 그냥 어쩌다가 맞았던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러므로 지금의 얘기에 신빙성이 있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 저런 얘기를 계속 보다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이번에 그냥 포기할까? 주변에 좀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한 10의 수치가 맥스라고 보면 한5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입을 아예 안열 수도 있고, 막 상대가 저런 얘기들 끌고 와가지고, 이번에 민주당 지금 공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런가? 하면서 비판적으로 또 내부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에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지난 대선 때0.7% 차이로 그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못 맞췄다고 해서 뭐 조롱을 하거나 뭐그 사람이 완전히 실력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좀 부당하다 생각은 합니다. 다만 무슨 뭐 십몇 퍼센트 차이로 윤석열이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조사 업체라든지 이런데 여론조사 업체 그런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한, 몇 퍼센트 차이로 틀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택도 없이, 그것도 이미 대선 시즌 들어간 그 무렵부터 쭉 윤석열이 막 우세했다는 식으로. 그런 게 여조 라이팅이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그거 막고자 여론조사 꽃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런 거에 너무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 근데 민주당 지금 정신 승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데, 민주당 내부에 저도 여기저기 얘기도 듣고 회의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 정신 승리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마치 민주당이 놀고 있는 것처럼 무슨 김건희 명품백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근데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랍니까? 참고로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나왔던 민주당 쪽 공약들이 뭐가 있는지만 키워드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공약을 뭐 해설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재미없다. 지금 이런 거 요런 것만 할 때냐?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그 공격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키워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간병비 건강보험 관련한 내용, 이걸 적용한다고 추진한다는 했던 내용, 온 동네 초등불보험, 그리고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그리고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5만, 이게 청년 타깃이죠, 이건. 그리고 월 3만 원에 청년들은 대중교통 무제한을 해주겠다. 그리고 전국 도심철도 지하화, 그리고 정책자금 두배 늘려서 금리 부담을 낮춰드리겠다. 지금 소상공인 공약 발표 같은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봅니다. 앞선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분들이 너무나 힘든데 여기에 이 공약 몇 가지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굵직굵직하게 소개를 한게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좀 이걸 며칠 전에 영상에서 좀 다뤘었는데 아무튼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교육에 대한 얘기하고 교육개혁 얘기하고 대학 얘기하고 하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생각보다 조용히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이것도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이행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다. 선 지급을 해서 그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챙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공약도 추진을 했는데 통신비와 체육비도 세액 공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냥 키워드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요 개별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또 내부에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계속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당연히 역할 분담을 해서 그 당사자들한테 꽂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만들 때그 제품을 만들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게 유통이 돼서 최종 소비자한테 도달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그 세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공약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방향성으로 봤을 때도 정말 뭐 성평등한 사회 뭐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이런 구호는 좋은데 그게 과연 현실에서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할 때라든지 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든지 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일 때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그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큰 대전략 차원에서는 생각이 비슷한 분들하고는 저는 최대한 폭넓게 같이 가자는 주의고 그 가는 전술적 그 과정들 있잖아요. 전술적으로는 좀 다를 때는 그런 거는 좀 저는 넓게 보는 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 전술까지 다 맞아야 돼. 대전략은 말할 것도 없고 가는 그 디테일한 전술들도 나랑 똑같아야 나랑 함께 할수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 아니야. 그래. 전술적으로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강에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윤석열 탄핵이랑 큰 강에서 만날 때 그럴 때 언젠가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끼리 너무 출혈 뭐 흘리지 피 흘리지 말자 뭐 요런 스탠스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저는 민주당에 가서 이번에 그뭐 회의도 참석하고 특히 뭐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곧 말씀드리게 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앞서서 지금 다룬 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한동훈식 공천 지금도 잡음이 크지만 앞으로 TK 지역이라든지 이 반발이 굉장히 거센 그 소식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언론만 보고 있으면 또 이걸 모를 수 있어요. 포털만 보면. 그래서 뭐 온라인상에서 공유가 되는 거라든지 혹은 내가 어떤 그 잡음 소식을 접했다. 지역에서 접했거나 혹은 우연히 어떤 언론을 보게 됐다.
그걸 계속 유통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타이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 앞서 보셨듯이 공약 발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다 가리기 위해서 뭐 아예 국힘 쪽에선 대응을 안 한다든지, 혹은 언론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다 그러면서 이수진 의원의 말만 갖다 쓴다든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본격적인 정책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할수 있을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국힘에서 공약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될까? 이거는 또 민주당 쪽에서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또 차차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